네, 오늘도 저희 신쿵 스크린 연구소 사회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연구소장 조승재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와우! 야!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아, 이제 계절이 계절인 만큼 너무나도 시원하게 뭐 민소매를 입으시고 종훈 씨. 네. 바캉스 특집인가요? 협찬이에요. 아, 협찬. 아, 아니 요즘 거의 연예인이거든요. 원래 처음에 명호 씨가 연예인병이 좀 걸렸었는데 치유가 된 것 같고 종훈 씨가 거의 지금 뭐 행동이 거의 연예인이거든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다 협찬이죠. 그럼요. 야. 협찬남. 오빠 협찬. 아, 명호 씨는 사비로. 그렇죠. 사비. 올 사비. 올 사비. 첫해부터 지금까지. 보통 이 정도면 협찬이 좀 붙을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제가 너무 처음엔 너무 거만했던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이제 좀 많이 반성하게 됐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골프를 사랑하시는 관계자분들 좀 연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하고 성실한 친구이기 때문에. 네. 자, 그리고 한 주 동안 다들 잘 지내신 것 같은데 그 우리 두 분은요. 네. 뭐 팀을 하나 결성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요? 예. 저희가 잘했는데, 1화는 잘했는데, 네. 그다음부터 너무 활약이 없어가지고. 그렇죠, 하락세였죠. 예. 저 약간 이런 이미지가 아니었는데, 그리고 그렇죠. 약간 동네 바보 된 느낌이고, 예. 여자애들도 좀 무시하고 막. 그래서 팀 이름이 뭔가요, 팀 이름이? 그래서 마음 먹고 연습장을 일주일에 5번 갔어요. 오, 그럼 아이 둘이시고? 네. 그러면 팀 이름이 뭐예요? 우리 팀 이름은? 예. 바보의 바. 뭐예요? 뭐? 우리는 바보예요. 아니 팀 이름이 그게 뭐예요? 아우 너무 창피해. 야 숨고 싶어 진짜 숨고 싶어. 아 그래서 아이고 잘렸어. 굉장히 안 되겠다. 아니 죄송한데 그 바보라고 하면 너무 야 오늘 바지도 약간 좀 끌어올린 느낌이 들고 예 오늘 뭐 오늘 하여튼 일주일 동안 연습을 했다고 하니까요. 우리 그 실력 잠시 후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우리 매주 특별 게스트와 재미나는 경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특별하게 좀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이름하여 파 파워 특집입니다. 오~ 아, 파워 특집. 파워하면 또 재밌는. 우리 또 예, 우리 팀에 보가 있거든요. 보. 예. 드디어 제가 나설 때가 됐군요. 이제 드디어 사실. 우리 제가. 보가 나설 차례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설명 필요 없죠. 바로 오늘 파워 특집 맞는 두 분을 모셔볼 텐데요. 오늘 게스트는요. G2어 그리고 WG2어의 파워 히트로 유명하신 엄성룡 이은지 프로님을 모셔보겠습니다. 박수 보내주시고요. 와. 야. 자. 야. 야, 역시. 다 해파이브. 일로 오세요. 아, 예. 게스트 일로 오시고. 네. 아니, 엄성룡 프로그램 나오시니까요. 네. 남자분들이 약간 지금 약간 우왕좌왕하고 계시거든요. 약간 숨을 그러시는데. 아니, 우리 실제로 우리 엄성룡 프로님을 보니 어떠신 것 같으세요? 마동석 느낌. 마동석. 피시거리 보통이 아니잖아요. 네. 일단 우리 두 분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17. 아, 잠깐만요. 예. 최고랑 목소리 너무 느낌 다르네요. 아, 예. 다시. 네. 2017 GDR 한국 장타리그 파이널 대회에서 우승한 엄성룡 프로라고 합니다. 이야. 대한민국 최강자들만 모인다는. 네, 최장 타자들만 모였죠. 와, 네. 대단하시네요. 그럼요. 어마어마하십니다. 네, 네, 우리 은지 씨도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은지 프로입니다. 그게 단가요? 아, 그치예요. 아, 제가 또 이은지 프로를 또 조사를 했거든요. 우리 이은지 프로 같은 경우는요, 장타를 앞세워서 지난 WG2어에서 시즌 2승을 거둔 엄청난 분이십니다. 박수 한번 해주세요. 왜? 자기 또 자랑을 안 하시고 또 겸손하신 것 같은데 일단 우리 신궁 스크린 연구소 처음 나오셨는데 네. 소감이 어떠신지? 되게 밝으시고 다 네. 재밌으셔서 네. 우리 프로님처럼 처음에 우리 네. 출연자분들도 굉장히 처음엔 다 그랬었거든요. 이제 방송을 진행하다 보니까요. 방송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살짝 이상해지더라고요. 네, 네. 우리 또 우리 엄프로님 같은 경우는 오늘 또 느낌이 어떠세요? 나와보니까요. 정말 너무 다 한치라고 멋지셔가지고 네, 주눅이 좀 드네요. 네. 근데 평상시에 제가 듣기로도 굉장히 또 웨이트 쪽으로 운동을 많이 한다고 들었거든요. 아, 네, 운동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어떤 네. 운동을 주로 하십니까? 거리를 내기 위해서는? 뭐 그냥 베이직한 데드리프트, 스쿼트, 벤치프레스 이 정도. 네. 저도 좀 해요. 저도. 네. 아, 잠깐만요. 아니 너무 바보 같잖아요. 저도. 저도 해요. 씨. 제가 이런 나가는 거. 아니 잠깐만, 정원 씨. 잠깐만요. 아니. 정원 씨 지금 오늘따라 왜 이렇게 촌스러워 보이죠, 얘가? 예. 나 미치겠네, 진짜. 우리 정원이 그런 애가 아니거든요. 그거 찍고 하고 찍고 나온 그 세트 그대로 갖고. 그래서 너무 궁금한 게 있는데 비거리가 어느 정도입니까?
제 평균적인 코스에서 비거리는 한 300m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네. 정타 대회 준비할 때는 340m에서 뭐 그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최고 높았던 게 몇 미터예요? 378야드 쳤습니다. 최고가 378야드랍니다. 네. 괜찮죠? 나 시합에서 비거리를 뭐 정우 씨 할 얘기 있어요? 아, 저는 시합 나가 가지고 비거리로 접은 적이 없어요. 시합 나가 가지고 네. 오늘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잠시 후에 우리 파워의 대결, 남자의 파워 대결 잠시 후에 제가 오늘 또 대결 준비했으니까 기대해 주셔도 좋고요. 시작합니다. 오! 나 뿜을 나. 우리 은지 씨 같은 경우도 여자 프로님 중에서도 거리가 많이 나는 걸 알고 있거든요. 네. 어느 정도 거리가 나와주시죠? 한 270야드, 80야드. 진짜요? 쳤어요. 진우 형이랑 비슷해. 딱 라이벌 구도. 우리 보호님께서요. 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했습니다. 우리 정원 씨와 우리 엄프로님. 네. 사실 우리도 한 하늘 아래 1등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 그럼요. 지금 거리 대결에서 사실은 뭐 견줄 볼 필요가 없지만 네. 남자는 또 거리를 위해서는 하체가 아니겠습니까? 네, 네. 일반인들이 가장 많이 또 테스트할 수 있는 스킨. 뭔지 아시죠? 네. 허벅지 씨름을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붙는 건가요, 이렇게? 예, 예, 이렇게 붙는 거예요. 나와. 이렇게 붙는 건가요, 이렇게? 예, 예, 이렇게 붙는 거예요. 나와. 나 말리 좀. 두 번 합니다. 성공과 허공이 있습니다. 아, 우리 또 원프로님과 누가 먼저 성공하시겠습니까? 먼저 하시죠. 네. 네. 아, 이렇게요. 자! 네. 준비하시고 남자들의 자존심. 파이팅! 시작합니다! 오! 단 1도 아닌데요? 뭐라고요? 단 1도 아닌데요? 뭐라고요? 단 1도 아닌데요? 전 너무 힘드네요. 별거 없네요, 뭐. 진짜 웃겨. 누가 있나? 와, 재밌다. 정원 재밌다. 정원 씨. 아니, 여기서 공주 풍경을 아니, 얼굴 색깔이 이런 색깔이었어요. 갑자기 나오면서 빨개져가지고 단 힌도 안 힘든데요? 괜찮으세요? 땀 나와, 땀 나와. 부끄러워서. 아니, 허벅지 스키시면 다 일단 아니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네. 이제 우리 정원 씨가 공격을 하고 수비를 합니다. 정원 씨. 네. 체면을 살렸어. 체면 살렸어. 야, 이거는 우리 정원 씨가 이건 자연심이거든요. 원래 바보들이 힘을 세요. 원래 동네 바보들이 힘이 세거든요. 자, 갑니다. 야, 우리. 야, 이 감독님들이 이렇게 좋아할 줄 몰랐는데. 야, 자! 준비하시고. 5초입니다. 출발합니다! 우와. 원래. 공짜로 못 봤네? 저다 아까 좀 걸리지 않았나? 쳤어. 아니, 웃음이 나왔어, 근데. 웃음이 너무 나와. 네, 네. 시작! 와, 공중부야. 5, 4, 3, 2, 1. 와, 정우 씨 어땠어요? 네? 아, 나 아, 콧물 나왔어. 원래 바보들이 콧물 흘려. 저희 준비 성룡 씨의 승리입니다. 와. 근데 정우 씨. 대박이야. 대박이야. 와, 진짜 대단하다. 잘했어요. 자, 멋진 승부였어. 아무리 지금 후두리 걸려, 다리. 이은지 나와. 야, 신발이야! 이은지! 이은지를 왜요? 아, 약간 후두리를 보여줘? 도전은 받아주시겠습니까? 여자니까. 내 돈가스 뺏었더니. 또 우리 세계 얘기를... 팔씨름. 에 바보야. 팔 내가 지지. 여자를 팔씨름 왜요? 아니. 아니요. 우리 저희 좋아해. 아, 그럼 좋습니다. 당황스러워. 명훈 씨. 저요, 갑자기. 아니, 왜냐면 명훈 씨도 저는 가만히 있었어요. 아니, 가만히 있었죠. 네. 명훈 씨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작지만 거리가 상당하잖아요. 그런데 작은 거인 아닙니까? 예. 명훈 씨 우리 진우 씨를 한번 어떻습니까? 하죠. 아. 여기랑 붙을까 봐 겁먹었다. 진우 씨도 여기 아니에요. 명훈 씨. 왜냐면 두 분 자리해 주시고요. 네. 와, 오늘 이것도 만합니다. 예.
근데 이제 체력 차이가 너무 큰데. 아, 이거 50kg인가요? 근데 이거 몰라. 팔다리급. 봐봐, 나 엄청 얇잖아, 이게. 오, 아빠. 우리 한 주 사이에 우리 팀들 무슨 일이 있었나요? 아빠. 근데 약간 아빠. 진영이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아빠요. 그거 하면 우리 아무도 생각이에요. 좋습니다.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체 약해가지고. 갑자기 앞에서 하체 약하다니요. 자, 갑니다. 준비하시고. 어떻게? 하나, 둘, 셋, 출발합니다. 오, 안 오, 4, 3, 2, 1, 출발. 주먹 하나. 오, 잘했어. 명훈 씨가. 지날 것 같아요. 명훈 씨, 잠깐만요. 너무. 우리는 프로잖아요. 해보세요. 자, 우리 지효 씨. 여기가 왜 신나죠? 지효 씨, 상대가 남자는 좀 불리하죠. 항상 우리 지효 씨 여자를 좀 많이 상대하는 편인데. 자, 앉으시고. 갈아입어. 뭘 갈아입어요? 자, 이제. 바로 버려야지. 진정한 자유씨입니다. 준비하시고. 준비하시고. 그러세요. 아파요. 준비하시고. 시! 벌써. 자! 카운트도 됩니다. 빨리 세야죠. 오! 기물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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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야? 지러워. 하이스. 하이스님. 기물이. 기물었어. 이거 다리 잘해주시고.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알겠습니다. 좀 죄송한데 게스트 모셔놓고 저희 내려오고 싶지 않은데 자 오늘 다 뽑았어. 자, 이렇게 여러분들 큰 웃음으로 이제 시작할 텐데요. 게스트분들 이제 좀 긴장이 좀 풀리셨죠? 네. 왜냐면 저희가 우리 은지 씨 아직까지 조금 긴장하고 계신 것 같은데 네. 편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약간 여기... 위협을 느낀 것 같아요 우리가. 아니 어디서요? 어디서요? 어떤 걸 봐서 위협을 느껴요? 자 이제 우리 출연자분들의 시원시원한 장타를 잠시 후에 보게 될 텐데요. 바로 확인하면서 넘어갑니다. 렛츠고! 박수! 자, 우리 게스트라면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게스트만의 또 게스트 챌린지가 준비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신궁 스크린 연구소의 신고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게임을 하게 되냐면요. 익스트림 골프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봤습니다. 방송에서 보신 적 있으시죠? 네. 예. 익스트림 골프가 요즘 또 대세거든요. 간단하게 룰 설명드리자면요. 20초 안에 샷을 하셔야 되고요. 시간이 초과되게 되면 1번을 타가 주어집니다. 한 홀만 플레이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해주셔야 되고요. 타수와 경기 시간이 함께 반영된 익스트림 점수가 매겨집니다. 한마디로 빨리 잘 쳐야 되는 게임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나왔던 게스트분들이 점수가 랭킹화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경기 시작할 텐데요. 일단 우리 두 분들 응원을 해주시면 응원하는 선수가 이기게 되면 프로님 이기게 되면 10점을 드리게 됩니다. 일단 먼저 각오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보다 빠르게 열심히 쳐보겠습니다. 자 우리.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 엄프로님은 거리가 좋은 거고 또 어떻게 보면 좀 디테일한 거는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자 나는 오늘 엄프로님을 응원한다. 손 들어보겠습니다. 좋아요. 감사합니다. 세 분, 엄프로님. 좋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이 프로를 응원한다. 손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세 분 나눠졌는데요. 우리 또 이기게 되면 그 선수가, 우리 그 출연자가 10점을 가져가기 때문에 우리 출연자를 위해서라도 좀 열심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준비되면 바로 출발합니다. 박수와 함께. 렛츠고! 오비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오비나면 시간이 계속 가고 한 번 더 쓰죠. 타수가 올라가죠. 오비 티켓 시작했어요. 그래서 시작했다. 바로 시작. 시작. 빨리 시작해야 돼. 너무 많이 거리 안 되는 게 좋아요. 우리 편 아니니까. 뭐야 이게. 살아. 정원이 오빠랑 똑같네요. 오비. 뽕코야. 와 이게 뭐야. 17점. 그럼 내가 저번에 왜 바로 터치. 160. 오케이 받는 거 아니야? 10초 남았다. 10초에서 컨시드 오케이. 그럼 끝낼 수 있어요. 컨시드는 끝낼 수 있어요.
아, 거리가 진짜. 와, 두 번인 것 같은데. 좋아. 아, 와, 근데 진짜 확실하게 아이언 이런 게 바로 첫 번째 빨리 끝나긴 해요. 세컨전이 훨씬 끝나는 거니까. 아직 아직. 훨씬. 야, 지금까지 기록 나옵니다. 어. 아직 아, 아직. 아, 아. 쳐드나. 오케이 됐어 지금. 오, 좋다 좋다. 우와. 와, 와, 진짜. 와, 와, 지금까지. 와, 와, 빨리 빨리 빨리. 저요? 차야 돼 지금?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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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이겼다. 와, 아쉽다. 뭐야 이거? 이제 바로 나야 돼.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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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몰라요 몰라요. 아니 세컨샷 세컨샷. 좋아 좋아 좋아. 컨시드 받으면. 채 잡아 채 잡아. 아니 뭐 쳐야 돼. 아니 저거 봐야 돼. 남은 거리 176. 176. 아 뭐. 야 10점이 이렇게 사람을 만드네요. 예. 러프예요? 오 샷. 오 샷. 아 길다. 아니 아니 안 길어. 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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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안 길어 하나도 안 길어. 와.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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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아니 남미터 7.6m죠. 시간이 많아. 아 약방인가. 아 맵바야 이거. 와 들어갔다. 오케이. 맵바야. 스톱 스톱 스톱. 오 나 스톱. 아. 빨리 빨리 빨리. 역시 승리는 항상 우리의 것. 역시는 역시. 역시. 역시 아, 지금 플레이기 좋아요 지금 상위권입니다. 어 쓰다. 제발. 어! 아, 어렵다. 아, 아, 어렵네요. 아,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단 먼저 오늘의 승리는요 우리 엄성용 프로입니다. 박수. 엄성용 프로를 응원했던 정원 씨, 명훈 씨, 지영 씨 10점을 가져갑니다. 아, 축하드리겠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 원프로님께서 네. 랭킹의 2위에 하차하셨습니다. 아, 정말 간발의 차이예요, 간발의 차이. 아, 정말 간발의 차이로 2위를 하고도 1위씩 네. 공동 3위입니다. 우리 수비 프로와 공동 3위입니다. 네. 자, 그렇게 되면서 이제 커플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먼저 이겼기 때문에 오늘 성룡 씨께서 우리 엄프로님께서 마음에 드는 파트너를 선택할 수 있는 조건을 드리는 거고요. 네. 그 또한 나머지 또 우리 은지 씨도 마음에 드는 파트너를 선택하시면 되는데 네. 중요한 것은 우리 팀을 만들어야 됩니다. 아. 우리 팀을 파트너를 빼는 나머지 두 분을 또 데리고 올 수 있어요. 아, 네. 아, 너무 좋죠? 네, 너무 재밌네요. 커플로 만들 아, 너무 좋아하시네요. 아, 아니, 오늘 함께할 파트너 정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엄프로님부터 여자분 중에 일단 저는 됐어요. 일단 저는 됐어요. 괜찮아. 아니 아니 아니. 괜찮아. 보내지 마. 네. 일단 선택을 이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이렇게. 아니 한 명만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아, 네. 일단 우리 엄프로님과 함께 짝. 네. 짝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네. 저 안지영. 지영 씨 다리 동해 주시고요. 네. 아 우리 이은지 프로 이 프로님이 오늘 함께할 파트너. 김진우 오빠 일로 오세요. 야. 이상형과 파트너도 달라. 네. 그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네 분 남았습니다. 네 분이 이제 먼저 우리 엄프로님 팀으로 데리고 오고 싶은 남녀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 팀이 자연스럽게 또 커플이 되는 거예요. 아, 네. 네. 이정원, 이소정원. 오! 오시고요. 잘하실 텐데. 자, 이렇게 옆으로 옆으로 오시고 이렇게. 네. 네. 자 오늘 첫 번째 게임부터 아주 파워 넘치는 종목이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름하여 파워 티샷 대결 박수! 아주 단순합니다. 두 커플들끼리 티샷을 해서 비거리를 합산해서 가장 거리가 먼 팀이 30점, 2등에게 20점, 3등에게 10점, 4등에게 5점이 주어지는 게임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공은 페어에 안착을 해야 되지만 만약에 러프나 벙커에 빠지게 되면 마이너스 거리 30을 받게 됩니다. 그래도 나는 만약에 거리가 자신 있다. 그러면 그냥 질러치는 거예요. 370. 무서워. 그거 원을 나갔네. 원프로를 위해서 여기 했네. 370. 아, 370 야드입니다. 370m는 아니고요. 뒷바람. 야드, 야드. 뒷바람. 끝까지 봐야지. 1밖에 없어요. 치면 칠까요? 예. 네. 아, 저희 쳐 보세요. 출연자분들은 네. 얘기 신경 쓰지 마세요. 아, 네. 원래 그런 친구들이에요. 넵. 와. 와. 와.
와, 쿠션. 백스윙 때 소리가 난다. 와, 어, 러프인가? 나 진짜 폭 소리 나는 거 같아. 와, 재밌어. 이야. 꽤 나간. 아이고. 오, 1개면 260m. 그러면 30점, 30m를 네. 아, 빼게 돼. 260.33. 오, 막 올리시죠. 나가네. 호시입장 나를 보는 것 같네. 네. 아. 지영 씨 오늘 좀 약간 든든하겠어요. 그럼요. 어, 우리 팀 또 짝꿍이. 오 페어웨이야. 페어웨이. 아, 나 진짜 되게 안 가네. 샷. 야. 페어웨이의 197m. 어, 나쁘지 않거든요. 어, 몸을 뭐 느끼셨습니다. 자, 우리 가게신. 심쿵이 아, 오늘 맞아요. 맞아요. 우리 뭐 워터파크 헐크. 되게 치려고 하니까 잘못 맞았네. 우리 심쿵의 파괴심이죠. 워터파크. 어, 두드려 붙습니다 그냥. 어. 절대 지는 거 싫어하거든요. 좀 봐봐. 와. 어. 이거 지금 이거는 뭐냐면요. 허세 허세 위한 거예요. 예. 우리 걸려. 허세 허세 위한 거예요. 예. 우리 걸려. 아, 용인대 선배 얘기 들었어요? 하고 나서 봤냐? 아, 찾아뵙겠습니다. 어. 내가 용인대 선배다. 선배도 어쩔 수 없잖아요. 네. 선배도 좀 꼴보기 싫은 선배도 있거든요. 예. 깔맞춤. 무서워요. 와! 와! 오비다. 나갔어. 와, 뭐 치면 오비야, 요즘? 어, 그러니까. 어, 많이 나가시네. 아, 치면 오비야? 오빠 많이 나가. 아, 우리 연습했는데. 아, 아. 소정이님에게 기회조차 주지 않는. 아니죠, 기회는 있습니다. 아, 0점으로 정리되고 또 다른 팀이 오비할 수 있으니까 정원 씨가 많이 쳐놔야 돼요. 예. 우리 정원 씨 박수 한번 주세요. 잘했어요. 예. 뭔가 우리 용인대 선배로서 좀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는데 아, 선수 좋아요. 깨진다. 빼 깨진다. 오, 좋다. 오. 야, 또 패 그냥. 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가자. 아, 그럼요. 가자. 아, 아니 뭐야. 아, 잘했어, 잘했어. 어, 괜찮은데요, 언니? 잘했어, 잘했어. 뽕볼이었죠. 네. 잘 맞았어. 그래도 많이 나갔어. 나보다 많이 나갔어요. 아, 굿샷.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잠깐만, 그거 말 두 번 하는 거 하지 마세요. 어제 저 지난주에 좀 질려가지고. 아, 죄송합니다. 나이스, 나이스. 없는 거라, 이런 거 있잖아. 페어웨이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죄송합니다. 진우 씨. 아우, 진우, 진우. 연륜이 뭔지 보여줍니다. 반 70. 반 70. 네, 은지야. 하지만 이름을 못 내야 되는데. 와, 와, 이거 됐다. 아, 되게 살살 쳤다. 오, 페어웨이 엄청 나왔어. 샤. 현재 1위입니다, 페어웨이. 아, 진아. 역시 술은 건강을 해칠 수가 있습니다. 아, 딱 술 끊으니까 달라지네요. 샷. 지금 보다 이 분이 에이스. 아, 근데 왜 이렇게 살살 쳤어? 야, 톡 됐어, 톡 됐어. 톡 됐대, 톡 됐대. 아, 나 너무 생각나. 왜 이렇게 살살 쳤어? 네. 감기 걸렸어요? 여기 페어웨이 뻥커 들어가면 안 되겠지. 어, 버리는 30점 감점이 되지만 또 뭐 자신 있으면 한번 또 근데 우리 은지 씨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또 허리가 안 좋으시니까. 아, 네. 그냥 멋있게 보여주세요. 적당히 칠게요. 또 퍼포먼스. 와, 자. 좋다, 와. 컬리. 역시 운동선수는 운동할 때가 제일 멋있는 것 같죠. 오, 대박. 멋있다. 오, 멋있다. 세게 치면 더 멋있겠지? 굳지, 굳지. 와. 와, 와, 그림이다, 그림이야. 와. 그림이다. 어, 이거 오비 아니죠? 이겨라. 그림 났다. 좋다, 좋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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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217m. 그래서 마이너스 이제 감점에 30이 들어가는 거죠. 어, 뭐 좋았어, 나쁘지 않았습니다. 어, 네. 다음 우리 누구죠? 아, 우리 명훈 씨. 잘 쳐요. 아, 네. 잘 치고. 굉장히 골프 칠 때만큼 저 진지한 또 우리 안명훈 출연자입니다. 오빠 오늘 잘 갔어. 페어웨이 만들어 가면 돼. 아니, 그 볼 깨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너 한 번에 한번 해봐요. 볼 깨진 것 같은데. 아, 페어웨이. 아. 와, 굿샷, 페어웨이죠. 볼 깨진 것 같아. 제이씨, 어? 뒷모습이 굉장히 아름답죠? 네, 네 아름다우시네요. 로봇이세요, 혹시? 아, 네. 건조기 넣어야 될 것 같은데, 네. 여기다가? 네, 굉장히 아름다우시네요. 아름다우시네요. 아, 진짜 웃겨. 굿샷. 1등이다. 깔끔해, 깔끔해. 우리 제이씨는 늘 깔끔하죠. 와, 와. 가볍잖아요. 네. 어. 페어웨이 208.44m. 자, 이제 모든 출연진들이 끝났습니다. 우리 작가님께서 또 풀가동 하고 계시죠, 지금. 일단 4위부터 발표하겠습니다. 4위는 5점이죠. 이정원, 이서정, 5점.
공동입니다. 우리 김지우, 이은 씨 451, 그리고 최재희, 안명은 451, 공동 2위가 되고요. 우리 1위는 엄성룡, 안지 457! 2000입니다. 한 점 더요. 제일 먼 것 같은데. 내렸다. 진짜. 내가 우리 팀의 에이스 최재희다. 보여줍니다, 보여줘. 마지막이었어. 와. 아, 똑바로 갔다. 와, 안 보는 걸 다친 거야, 안 보는 걸 다친 거야. 아니. 깎여만. 뭐야? 러프야. 헤어웨이지. 들어갔다. 헤어웨이. 260m. 헤어웨이 진짜 좋은데. 와. 아, 좋아. 헤어웨이. 안 치신다. 와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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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 너무 어떡해. 아, 이거 뭐야. 여기 치면 어떡해. 나 오늘 왜 이래? 어, 괜찮네. 어, 그래도 살았습니다. 어, 194m. 마이너스 30m. 아니, 어. 나와. 아, 나와. 역시 직원들 빨리 나와주시고요. 네. 나와. 와, 샷! 또 나갔어. 또 나갔어? 근데 이게 샤프트가 저랑 안 맞아요. 아, 그럼 뭐. 아니, 잠깐만, 그 얘기를 지금 와, 왜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하나 가져왔는데 깜빡하고. 아, 뭐야. 안 꼈어. 와, 근데 많이 나와. 아, 안 꼈어. 많이 나와. 와, 273m인데 마이너스 30 빼면. 그래도 꽤 높은 점수죠. 꽤 높은 거리죠. 잠시 후에 제가 너무 시간 떨려 지금 말 못하니까 이제 끝나고. 아, 더 브레인지. 아, 야. 아. 죽었다, 이거. 그래, 죽으나. 오비. 아, 왜 죽어? 그래. 오비 아니야? 나왔다. 오, 나왔다. 아, 미안. 아, 이상해. 이렇게 되면 160m 점 뭐가 되겠죠? 표정이 안 좋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요. 빨리 치르다가. 물러설 데가 없습니다. 아이고. 와. 아이고. 뭐야? 야, 근데 잘 갔어. 야, 페어웨이. 탑볼을 쳤는데요? 와, 탑볼 쳤는데 엄청 많이 쳤어. 탑볼 쳤는데 300. 어. 와, 대박. 탑볼 쳤는데 290이 나왔어요. 내가 좀 잘 칠 거예요. 얼마 안 나가더라. 여기 맞춰. 아, 왜 탑볼 치신 거예요? 아, 긴장해가지고. 난 이 고무 맞아. 네. 네. 아, 멋있었어요. 대박. 박수 한번 해주시고요. 좋은 모습을. 일단 엄프로는 일단 한국형 체구도 아닌 것 같았고 이렇게 앞뒤로 두꺼운 사람 만나기 쉽지 않거든요. 이제 거의 뭐 마동석 아저씨처럼. 근데 비거리랑 볼스피드 보고 깜짝 놀랐어요. 보통 여자분들이 많이 나가봐야 볼스피드가 60, 61 나가거든데 UNG 프로가 64, 65 나오더라고요. 그냥 첫 샷에. 그리고 뭐 말할 것도 없이 그 엄프로는 85가 그냥 나온 거고. 뭐야? 저것들 뭐야? 다른 세상 사람들인가? 자, 여러분들 이제 다음 경기는요 좀 더 재밌는 경기입니다. 이름하여 색다른 니어핀 대결. 박수! 아. 자, 우리 은지 프로님. 네. 어, 니어핀이 어떤 게임인지 알고 계시죠? 아, 네. 그 핀에 가장 가깝게 붙이는 사람이 승리하는 게임으로 알고 있어요. 바로 그겁니다. 하지만 우리 오늘은요 파포홀에서 두 번째 샷을 핀에 더 가까이 붙이면 이기게 되는 건데요. 우리 효정 씨, 퍼스트 온이랑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먼저 올리는 것이 아니라 핀에 가깝게 올리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컬러볼이 나옵니다. 색다름이 붙죠. 컬러볼이 나와서 온그린 하게 되면 컬러볼이 나온 그 분에게 점수를 드리는 게 아니라요. 마이너스 있습니다. 거리를 2m를 빼드립니다. 5m가 되면요. 컬러볼로 하게 되면 몇 미터가 되는 거죠? 2m. 3m. 그렇죠. 아, 2m래. 3m. 이 친구도 절대 좋지 않아요. 예. 자, 5에서 2m를 빼주게 되면 3m가 되는 거죠. 아시겠죠?
여기서 중요하죠. 여기서 그린식 온 그린 시계 됩니다. 멀리. 와, 가장 가까이. 가까이. 붙었어. 좋아. 안 붙었어? 될 것 같은데. 커. 와, 좋다. 제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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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방금 컬러볼 쳤죠? 아니요, 아니에요? 그냥 볼 쳤어요. 예. 우리 컬러야. 남은 거리 98m. 여기서 만약에 온 그린 하지 못하면요 0.7이 됩니다. 와, 잘 쳤다. 뭐야? 역시! 역시는 역사! 나는 장타다. 뭐야? 예. 저보다 더 어려워요. 저보다 더. 다시 칼라볼. 칼라볼. 오, 칼라볼. 칼라볼. 기회가 왔는데. 모레부터 쳐야지. 그게 더 꼬셨는지. 왜 팔 안 묻어요? 팔 묻어요. 안 그러네. 안 그러네. 탈출 못해. 70. 아, 우리 출연자분들도 빨리 이제 교체를 해야 되겠네요. 정신이 없네요, 지금. 뒷땅을 세게 친다는 생각으로. 오, 나갔어. 아니야, 나갔어. 역시 자자 오늘 와. 아니 그거 거리 못 맞춰요? 그러니까요. 왜 못 맞춰? 남은 거리가 55.5m. 나이스. 아이고 잘한다. 야, 나이스. 역시는 차지합니다. 렛츠 기릿. 어, 잠깐. 세레머니 한번 보여주세요. 아. 292m. 두 번 안에 올려야 돼. 네. 아, 이거는 한 번에 오나 하면 안 되나요? 아, 근데 안 되죠. 상관없죠. 그, 하긴 똑바로 그러면은 아이언을 치는 게 아, 너 하고 싶은데. 저였으면 드라이버 칩니다. 아, 역시. 오늘 퍼포먼스. 그렇죠. 우리 또 퍼포먼스니까. 네, 퍼포먼스 네. 데이. 퍼포먼스로 그럼. 퍼데이. 퍼데이. 좋아, 좋아. 페이드를 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빙빙이. 네. 나이스 바람. 바로 오른쪽 나가겠네. 저는 전문가잖아요. 네, 한번. 치자마자 소리 나죠. 빈팅만 봐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아, 역시 전문가답게. 와우, 야. 와, 잘 쳤어. 대박이다. 맞죠? 와, 너 대박. 와, 와, 너 대박이다, 너 대박. 와, 와, 대박. 와, 넘어갔어. 야, 너 미쳤어. 와, 미쳤다. 와, 대박. 와. 만들어주세요. 대박. 야, 이게 남자가 좀 멋있네요. 아, 이게 네, 방금 의도적으로 낮게 로우 페이드를 구사해가지고 네. 컨트롤해가지고 아주 잘 구사한 거. 안 물어봤어요. 잘했어. 내가 하네. 잘했어. 이게 뭔데요? 아니, 아니, 아, 정우 씨 좋았어요. 아주 맞다. 정우 씨 말해서 맞나요? 네, 맞습니다. 아, 정확하게 보신 거. 네. 아, 감사합니다. 네, 너가 제일 잘했다. 근데 왜냐면 이게 저 남자지만. 네. 이 좀 뭔가 운동할 때 그 남성미 느껴지면 굉장히 멋있겠거든요. 네, 그 시청자분들이 여자분들 굉장히 많이 반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그 다음은 우리 정원 씨 네. 전문가죠. 도정아. 아, 자 뭐라고요? 도정아. 네? 뒤져 따라고. 도정아. 도정아. 야 도정아. 뒤져 따라. 누가 오는 거야? 알아. 오빠 뒤져 따라. 오빠 남자 아닌데 왜 그래? 반했어. 남자가. 아 좀 약한 모습이다. 와. 네 프로 생활 하다가 지금 여기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많이 받았습니다. 오, 아, 괜찮아, 잘했어. 잘 쳤어, 아주. 잘했어. 네, 저희들도 뭐 투어를 경험하신 분도 계시잖아요. 일단 선생님 들어오시고. 잠깐 우리 얘기 나온 게 뭐냐면요. 투어 프로도 계시고 또 레슨 프로도 계시지만 그 우리 현장에서 특히 이제 거리가 나다 보니까 네. 옴에 대한 엄청 압박이 많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압박이 장난이 아니죠. 네. 어느 정도로 그 실감을, 우린 잘 모르니까. 제가 선수 생활할 때는 거의 일주일에 6번 정도는 항상 오비나는 꿈을 꿨던 것 같아요. 와, 그 정도로 압박해. 근데 요즘은 자다가 꿈에 나오면 잘 맞더라고요. 아, 오히려? 장타로 전향하니까. 전향하니까 네, 오히려. 네. 아, 근데 그거 사실 어떤 그런 걸 좀 노하우가 있나요? 혹시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노하우?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강하게 들어갔던 것 같아요. 체중도 불리고 웨이팅 많이 해가지고. 어차피 오비를 네. 두려워하지 말고 네, 그냥 더 세게 치고. 네. 골프랑 인생이 똑같은 거거든요. 그렇죠. 네. 힘들다고 해서 도망하는 것보다 오히려 부딪혀서 네, 네. 해결하는 게 낫다. 네, 확실히 좋은 것 같습니다. 아, 멋있네요. 같은 생각하네요. 같은 생각하네요. 무슨 같은 생각을 해요? 똑같은 왜 다른 생각인 것 같은데? 금방 또 피해 갔잖아요. 예, 나 안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도정아 뭐 하니? 도정아. 다음 우리 김희씨 가시죠. 제니 씨가 드라이브로. 네. 클럽 선택도 자기한테 좀 맞는 것들이잖아요. 아, 그럼. 그거 되게 어렵더라고요. 다음에 우리 특집도 한번 나오실래요? 그럼 너무 좋죠. 뭐 코스 이런 것도 설명할 수 있고 최애 클럽. 네, 특집이 없습니다. 네, 네. 근데 이게 마지막이라 가지고.
굿샷! 와, 정확하다. 아, 조금. 나야. 부담쳤어. 아야, 나. 어렵긴 어렵겠다. 페이드 쳐야겠다. 아, 굿샷. 오빠 2000 누구 거야? 응? 그럼 바꿨어, 이번에. 됐고. 아, 명훈이 원혼 가나? 원혼이요? 어? 전혀 상상을 안 하고 생각을 안 하고. 명훈 씨, 잠깐만요. 컬러 볼이 나왔습니다. 원혼 가능한가요? 아니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요. 안녕. 맹꽁. 어려운 사항은 무조건 돌아갑니다. 예. 아, 우리 동생이 말한 거, 우리 프로님 말한 거랑 전. 와, 맞아. 프로님 말한 거랑 전. 와, 맞아. 오, 원혼 노렸어. 원혼 노렸어. 벙커. 아, 멋있었어. 멋있었어. 또 벙커 왜 안 빠져? 오, 와우. 남다였어요. 벙커 창피하다. 벙커 노린 겁니까? 네, 노렸는데 안 들어서 창피하네요. 다음 누구죠? 저입니다. 125. 이번 써야겠다. 남은 거리 125m. 톡 소리 나. 아, 서열, 서열. 설마. 아이고. 아이고. 오빠 미안해요. 어느 정도 있어. 네. 아, 필드의 실력과는 무관하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Of course. 정원 씨 이제 107m. 뭔가 보여줘야 됩니다. 딱 한번 떨어뜨려 주세요. 피난 가까이. 오, 진짜. 오, 대박. 근데 오늘은 백스핀. 오, 백스핀 일도 안. 그대로 정지됐는데요. 완전 스탑 됐는데요. 어, 미터가 몇 미터였죠? 7.3m. 아니, 아까 전에 우리 정원 씨가 7.3m. 컬러 볼 나왔습니다, 우리 제이 씨. 쓸 필요가 없죠. 컬러 볼이 온 그린 되게 되면 2m가 마이너스 처리해 주죠. 굉장히 크게 상대. 이런 거 잘해요. 아, 55m. 깔끔하게 떨어집니다. 제가 볼 때 3m 안쪽 떨어져요. 예. JC 씨가 이런 거 잘 안 놓치거든요. 네. 장갑도 안 꼈어. 역시. 나이스. 제가 정확하게 보자 3m 안쪽. 들어갔어. 우와, 그림 하나 나왔습니다. 아, 우리 보고 있나? 처음으로 이 글이 나왔죠. 그렇죠. 이거 리플레이 안 해주나요? 리플레이는 방송에 세 번 더 돌려드립니다. 우리 JC 씨. 나이스. 제가 정확하게 보자 3m 안쪽. 들어갔어. 우와, 그림 하나 나왔습니다. 들어갔어. 우와, 들어갔어. 우와, 들어갔어. 우와, 그림 하나 나왔습니다. 이런 스크린에서 이글 나오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저 처음이에요. 처음이죠. 저도 이글을 본 건 처음입니다. 와, 반가워요. 이 소감을 누구에게 전하고 싶습니까? 아, 저희 그래도 팀인 안명훈 프로님께 전해드릴게요. 우리 팀인 안명훈 프로에게. 네. 명훈 씨, 당연하다는 표정이신데 이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저 노래도 똑같이 글 남겨놨어요. 전호랑 똑같이. 알겠습니다. 네, 알겠고요. 자, 우리 제이 씨에게 다시 박수 보내면서 잘해주시겠습니다. 와, 나이스. 진짜 멋있었다. 일단 이렇게 되면 무조건 1등이죠. 1등이죠. 그렇죠. 팔러뻘이었고. 다음 누구죠? 네, 여기서 넣으면 이 글이잖아요. 네, 여기서 넣으면 그렇죠. 이 글이죠. 그림이 없다고 보시면. 아, 네, 그렇죠. 아니에요. 다음 거리가, 다음 거리가 10m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컬러 볼인가요? 아니요. 아니네요. 불가능합니다. 네, 불가능하죠. 정말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또 은근히 또 욕심 있습니다, 지영 씨가. 또 체육과 출신 강단이 있거든요. 또 해내는 또 멋진 또 모습을 보여줄 겁니다, 아마. 하나의 비밀. 아, 좋다. 오! 아! 와, 제가 이 글이 두 명 나왔어, 대박. 한다고 했죠? 울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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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다. 오! 전 넣으려고 했어요. 근데 지영 씨, 생애 첫 이글을 여기서 한 거 아니에요? 저 이글 많이 해봤습니다. 아, 뭐야? 아, 근데 한 올에도 이글이 두 개 나왔어요 지금. 이거는 제가 볼 때 우리 시궁 스크린 연구소 대박입니다. 박수 한번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지난주와 너무 분위기 다르지 않습니까?
지난주에도 경기력도 많이 못 보여줬었는데 이번 주에도 경기력도 나오면서 어. 이글과 이글 어. 하지만 컬러볼이 나왔죠. 그거는 또 적용이 됩니다. 아, 컬러볼이 네. 나왔기 때문에 마이너스 2미터가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이글 이글 진심으로 추가됩니다. 들어가시고요. 아, 네. 이글 해본 소감 어떠세요? 아, 저 이렇게 짧은 이글은 처음 해봤는데 성룡 네. 프로님 덕이 아닐까. 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또 상대가 또 네. 리스펙 해주니까요. 한 말씀 뭐 추가한다는 아, 멘트. 제가 더 감사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사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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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겨라. 아 근데 정말 넣고 싶었어요. 왜냐면 점수가 좀 귀한 것도 있고 엄성룡 프로님이 굉장히 잘 쳐놨잖아요. 근데 제가 이거를 막 정말 터무니없게 쳐서 짧거나 아니면 뭐 길게 칠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이럴 바에 넣자 라는 생각을 하고 좀 제이도 엄청 멋있는 샷을 보였잖아요. 저도 아 넣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서 좀 많이 보고 공략을 했던 것 같아요. 와, 이글 할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그냥 붙이는 정도겠다 했는데 이글이 하나 더 나와서 제가 약간 묻혔어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진짜로. 다들 쳐보시면 알겠지만 샷 이글이 정말 간혹 나오고 저희도 이제 10회 촬영하면서 이글을 처음 봤잖아요, 오늘. 근데 뭐 1분 사이에 두 개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아, 별게 아닌 게 돼버렸다, 이거. 아, 장난 아닌 건데, 이거. 자 이제 여러분들 마지막 경기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아 오늘 뭐 언프로 우리 이프로 오늘 함께 너무 즐거웠고요. 자 이제 마지막 경기는요. 아 제목하여 진실의 파슬입니다. 아 여러분들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번 게임은요 저희 연구원들이 최첨단 기술 동원해서 만든 게임입니다. 각 커플이 파3호를 포썸 플레이에서 마지막 홀아웃 한 뒤 각자 심판을 받게 됩니다. 정말 황당하시죠? 네. 예, 예 우리 프로님께 갑자기 되게 허탈한 표정 지으시는데 어떤 게 가장 황당한가요? 전혀 상상도 못한 게 나와. 그렇죠. 이게 바로 시공 스크린 연구소입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아. 자, 어떻게 참가를 하냐면요. 최첨단 장비를 이용했습니다. 여기 거짓말 감지기. 예. 이것은요. 국가에서도 인정하는 최첨단 장비입니다. 정말로 여기 손을 넣어서 제 질문에 두 분 다 대답하게 되면 하나를 드려주고요. 파수를 거짓을 얘기하면 두 분 다 풀벌타가 주어집니다. 아시겠나요? 네. 예. 갑니다. 167m. 컨시드는 없습니다. 수도 없어요? 네. 홀아웃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박스다. 아, 뒤딱쳤어. 아구야. 또 사무라이 번번. 분명히 해제들이 신경을 안 쓴다 했는데. 아,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피니쉬를 왜 자꾸 타고 있어. 하지만 이렇게 해도 진실의 또 우리 테스트에서 예, 예스가 나오게 되면 괜찮아. 마이너스 한 타를 드리는 거죠. 이거 컬러볼은 또 없는 거죠? 전혀 없습니다. 그 우리 그 시공스크린 연구소를 오래 하다 보면요. 색깔 바뀌면 약간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아, 컬러볼 뭐 없나요? 네,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색다른 이 붙어야 됩니다. 59.33m. 오, 우리 우승자. 아이고, 굿샷. 파이팅. 감사합니다. 승리 알아잡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진실만 말하는 겁니다. 네. 진실만. 진실의 종아 울려다오. 자 버디 체스죠. 누굽니까? 입니다. 버디 체스. 6.73m. 우리 지영 씨 요즘 퍼팅감 나쁘지 않거든요. 효미 씨 온 줄 알았습니다. 굿샷. 아, 라이 안 먹네. 훨씬 없습니다. 홀아웃까지. 1번 1번. 아예 안 먹네. 오빠 똑바로 치면 돼. 진으로 똑바로. 똑바로 똑바로. 오, 오~ 나이스. 자, 자 오기 플레이 일단 나오시고 두 분 앞으로 드십니다. 아, 잠깐 기다리시고요. 이제 질문 들어갑니다. 재밌겠다. 자 우리 우리 여성 질문 센 거 해주세요. 저요. 네. 센 거 해주세요. 자 질문 제가 센 거 좀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이 안에 많은 남자 출연자 중에 저를 포함한 남자 중에
한 명이라도 이성으로 느낀 적이 있다 없다 갑니다. 없다. 있을걸. 대답이 좀 빠른데요. 전 눈빛을 봤습니다. 저들 보낸 눈빛이 보통이 아니었거든요. 진짜 없다. 저희 남자분들 매력은 영 1이라는 얘기거든요. 비참해지네요 되게. 아니요. 다들 다 충분히 잘생기시고 매력 많으신데 제가. 지금 진실은 아니잖아요 이게. 알겠습니다. 일단 알겠고요. 우리 진우 씨. 그에 반면. 그 마음이 한다. 잠깐이라도 오늘 끝나고. 단단히 매는데. 손을 왜 떨어? 한번 느꼈어요. 나 깜짝 놀라 움직이지 않았어. 자 그렇습니다. 오늘 함께한 파트너도 있지만 지금까지 우리 진우 씨가 역대 신궁 스크린 연구에서 함께한 파트너들 많습니다. 그 중에서 한 명 정도는 진짜로 만나보고 싶었다. Yes, No, Yes, 갑니다. Yes를 남자도 받... 포함인가요? 아, 그렇죠. 왜 약간 무서운데? 한 명 정도 있다. 몰라요. 몇 명? 예스였어요. 진짜? 아니야 그동안 되게 들이댔잖아요. 집이 어디냐, 사귀자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아 방송형이었구나. 알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 보기로 마무리 주시고 화살 보내주시고요. 하나 받아. 진우 씨가 자 갑니다. 한 미터만 치면 돼. 버디펀이네 버디펀. 약발 한 미터. 알러지가 있어서. 아 저는 솔직히 명호 씨가 너무 궁금합니다. 이게 알러지가 있어. 굿샷! 좋았어! 나이스 버디! 나이스! 네. 버디! 네. 자, 나와주시고 정원 씨. 제가 해야 돼요? 아, 일단 기다리시고. 정원 씨부터 갑니다, 정원 씨부터. 오늘 함께한 파트너, 우리 소정 씨. 이 프로그램이 끝나고 갑자기 전화가 옵니다. 저녁 10시에 오빠, 사실 나 오빠를 좀 만나보고 싶어. 아하. 그렇게 하면 오케이 하실 겁니까? 깔끔하게 꺼져!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 무슨 죄야? 꺼져! 아 이거 모릅니다. 이거 모릅니다. 이거 모릅니다. 결과 몰라. 밤 12시에 소정이 전화가 왔다. 꺼져. 왜요? 왜요? 거짓. 편향 맞죠? 편향 맞죠? 소리가 나. 소리가 나면서 진실인 것처럼. 아니 믿을 게 없었어요. 이게 왜 믿을 게 없었어요? 정원 씨 일단 이러고 가시고요. 잘하고 계십니다. 아 이런 은큼한 오빠. 은큼해. 아 밤 12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이 저녁 12시에 전화가 옵니다. 오빠 나 다시 오빠 만나고 싶었어. 그러면 바로 나가겠네요. 바지 두면서 어디야 그런 거 넣어서 난 널 기다렸어. 야 이런 녀석 이 녀석 큰일 날 친구네요. 자 반면에 아 나 너무 웃긴다 이거. 되게 재밌네 이거. 재밌는 게 원래 바보들은 행복지수가 높거든요. 누구보다 행복지수가 높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이 끝나고 정원 씨가 새벽 2시에 술이 취한 목소리로 지금 너희 집 앞으로 갈게. 잠깐 나와줄 수 있겠어? 집 앞으로 온 거야 이거는요. 이거는 지금 아까는 우리 전화로 사귀다 한 거고 집 앞으로 새벽 2시에 약간 맥주 한잔 마신 후에 만나주면 네! 아니면 꺼져! 하나 둘 셋! 네. 근데 거짓말 커플이 된 거 되거든요. 감정 기복이 없어. 거짓말 나왔어. 그래 거짓말 나온 거 아니었어. 오! 잠깐만요. 이렇게 자, 죄송합니다. 제 출연료에서 까지고 둘 다 거짓말이어서 여기 파야. 아니 이거는 원래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는 건데. 자 정리하겠습니다. 정원 씨는 12시에 전화가 오면 사귄다. 호정 씨는 2시에 집 앞에 전화하면 그냥 꺼져. 너 따위는 바보는 싫다. 바보. 자 이렇게 해서 두 분은 버디펏이었죠. 네. 바로 마무리됩니다. 아, 야 이거 뭐. 정원 씨만 약간 저기 알러지 있는데 버디펏입니다. 버디 성공. 자 여기서 명호 씨 나와주시고요. 여기서 진실이 되면 버디로 선두가 됩니다. 일단 지금 우리 파 보기. 자 우리 제이 씨 정말 궁금한 질문입니다. 이 프로그램이 끝난 후에도 우리 멤버들과 친하게 연락을 지내겠다 아니면 이 프로그램이 끝나고도 연락하지 않고 쌩 가겠다. 예 아니요. 예 만나겠다. 그럼요. 우리야 의리가 있죠. 보겠습니다. 약간 말을 많이 하는 건 불안할 수 있거든요.
예시에 통과합니다. 일단은 우리 명호 씨가 땀나 땀나. 명호 씨 지금 굉장히 무서워가지고 느낌이 지금 뭐냐면요. 명호 씨는 지금 정말로 조사받으러 왔어요. 조사받으러 느낌이거든요. 채워주시고요. 수갑 채워주시고요. 저희가 아 완전 타이트하게 잘했어. 아마 명호 씨는 것 같아. 늘 항상 저에게 말을 했습니다. 여자친구 없다고 말했거든요. 네. 아~ 자 우리 신궁스크린 연구소라면서 여자친구를 지금 너무 떨리지. 왜가 어두워? 미치겠다 눈빛이. 괜찮아. 전기 때문에. 자 신궁스크린 연구소 하면서 여자 이름 강한 여자친구를 사귄 적이 있다. 예 아니요. 아니요. 한 번도 없다. 네요. 사귄 적이 없다죠. 네. 사귄 적이 없다 갑니다. 네. 어떻게 신궁스크린 연구소를 하면서 나 단 한 명이 여자를 만난 적이 없다! 진짜 없을까? 그 아직 자 잠깐만요 한 번 더 질문 갑니다. 아니야 그만 그만 아우 아우 자 이제 두 분은 또 궁금한 게 많습니다. 제가 갑니다. 아하 여기 재밌겠다. 아 여기 재밌죠. 지금 풋풋하거든요. 뭘 또 풋풋해요. 용인대 친구들끼리 오~ 자 우리 엄 선수 나오시고요. 자 나는 오늘 지영 씨와 파트너를 됐습니다. 네. 이 시간 끝나고 정말로 교제를 하고 싶다. 진지하게 교제를 하겠다면 예스 아니면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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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교제를 하지 않겠다. 네. 오 나쁜 남자 갑니다. 어허. 나쁜 남자 바람둥이 남자와 나쁜 남자. 근데 거짓말 나오면 아니야 마음속으로만 또. 우리 지영 씨, 아 지금 뭐 남자친구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이 프로그램 하면서 한 순간이라도 없습니다. 아니 들어, 아 얘기 들어보자. 한 순간이라도 들어봐야죠. 한 순간이라도 누군가 이 많은 이성 중에 한 번은 마음이 흔들렸다. 없어요. 잠깐이라도. 스텝 다 포함해서 심지어 우리 여기 골프죠 우리 저기 보시 간부님까지 포함해서 단 한 번이라도 우리 직원 모든 스텝들 실쿵스크린 연구소 와서 이 남자라면 사귀어보고 싶다 한번 상상만이라도 해봤다. 없어요. 하나 둘 셋 없습니다. 진짜 저기, 없는데 저기 기분 좀 나쁠 수 있거든요. 이거는요 막 같이 골프를 치다가 자 아저씨 포함 아, 네 해보지 아니에요. 갔다가 나 진짜 없는데 이거. 아 지영 씨 그거 안 돼요. 금방 멀었어요. 명훈이 오빠 지금. 자 경기의 결과 나왔습니다. 최재희 안명은 버디로 30점 가져가고요. 공동 8호 이정원 이소정 20점. 엄성용 안지영 20점 가져가고요. 보기로 김진호 이현지 10점 가져갑니다. 렛츠 비긴. 이제 두 회 정도가 남았는데 다시 주니어 때로 돌아가서 골프인의 멘탈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마지막이니까 개인전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때 정신을 좀 바짝 차려서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집밥 뭐? 집밥 김선생. 우와! 어디있어? 나이스! 빨리 형! 정원 형 거보다 거리 안 되죠.